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생각보다 따사로움이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사람은 성내는 일을 끊게 되며 모든 중생과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괴로움을 끊게 되고 모든 중생을 위해 자기의 것을 버리는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차별두는 마음을 버리게 되나니 이 네 가지의 그지없는 마음은 모두 착한 일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매주 화요일인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무한한 감사와 올라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교와 사회라고 하는 큰 토대 아래 불교의 유래와 전파, 또 우리나라의 불교의 전례, 또 불교 사상, 우리 불교의 관용과 포용, 종교와 사회,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그리고 불교와 산업사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사원이나 법당에서 경전의 풀이와 설법만이 아니라 현실사회 문제와 원인에 따라서 할 일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리에 버려진 기형아나 고아들을 놔두고 자비를 말한다거나 생존 경쟁 속에서의 잔혹한 인간관계의 증오를 두고 자비스러워야 한다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고 또한 남의 몫까지 아사가하는 욕심을 부리며 욕심을 버리라고 해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어요.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를 해서 스스로 모범행을 실천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정신적인 등불을 비추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피어나는 꽃과 같이 흐트러진 마음과 힘을 한데 모으고 받쳐주어서 희망의 싹을 피워야 할 것이어요. 오늘은 다시 몇몇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불자님들의 마음과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대중의 포교와 방법론의 글을 쓰신 이 거사님의 글입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종교관을 논한다면 항상 불교 집안이고 불교인이라는 긍지를 지니고 살아왔지만 그동안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불상을 대하고 또 불자들을 대하고 또 법문을 들어보니 내 자신이 불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교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어 자연히 뒤로 물러나게 되고 대화의 역량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서 불교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불교의 관점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름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 한 부분 한 부분이 모두 부처님의 설하신 진리의 내용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일반 사회 속의 사람들도 과거의 본인처럼 무엇인가 불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듯해서
조금이나마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고 미신과 무속 또한 절과 스님, 불교의 정법 등을 정리를 해서 대중포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혹한 중생들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신통력과 초월적인 능력이나 기적 등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절에는 몸이 아파가는 것, 소원을 빌러가는 것,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곳, 사주나 운명을 상담하러 가는 곳으로 불교의 본래 뜻과는 상이하게 달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도대체 그동안 지도를 해왔던 스님 법사님들과 선배 불자님들은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마음이다. 우리나라의 산천 어디를 가도 대부분이 불교 문화, 불교 유적지인데 불교가 올바르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체계적인 홍보와 잘못된 불교관의 인식이 아니었는가 하는 마음이다. 이제는 더 많은 관심 속에 자료를 수집, 정리를 하고 한글화된 경전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현대인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전당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경전과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남녀노소, 직장, 직업인들의 구분 없는 참여를 위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함은 물론 청소년 어린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 다음은 자신의 마음을 찾는 불교라는 제목으로 글을 주신 우리 박보살님의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큰산, 큰사찰은 다녀보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로 참배를 하였어도 부처님이 크시면 아 크시구나, 작으면 아 작으시구나 하고는 절을 많이 하고 기와불사를 많이 하면 집안 식구가 좋아진다 하는 스님분들의 말씀을 듣고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절을 하며 불사를 하였다. 어려움과 번민이 있을 때 절도량을 찾아 참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생겨 극복하기가 수월했고 언제부터인가 제2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서 불교 공부를 해보시라며 불교 대학을 인도해 주셨고 불교 공부는 스님들께서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던 내가 어느 정도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을 했으나 어찌되었건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다. 조그만 사업을 하다 보니 새벽 2시에 일어나면 밤 10시나 11시 정도가 되어서야 끝나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은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전혀 힘들거나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시간의 흐름 따라 나의 마음도 연그러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불교대학의 공부 덕택으로 몇 번의 수련회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선지식님들과 잊혀지지 않는 즐거움이 끊이지를 않았으며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함이 느껴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과연 부처님 공부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러한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참마음인 것을 모르고
헛세월만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니 지나간 시간들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제라도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든 인연된 분들께 고마움이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만 하면 찾아다니고 기도하고 절을 하며 불사를 했던 일들이 잠옷 부끄럽게만 느껴졌음은 물론 어느 누구든 각자의 불성이 있는데도 참다운 진리나 참다운 마음을 못 느끼고 오타각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소 안타까움이 적지 않았다. 과연 우리 모두가 올바른 깨달음과 참다운 진리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인데 진리를 모르는 중생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닥치는 것 같아 잠옷 가슴이 아파온다. 예, 좋은 내용의 글이어서요. 다음은 종교의 선택과 불교에 관한 우리 김보살님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 우리 종교는 좋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도 있지만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종교의 순수성을 역행하는 단체도 수없이 많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 무엇인가에 기대어 덜어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종교를 선택해서 믿음을 갈구하게 되는데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가정까지도 파산의 지경으로 초래하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불교에 믿음을 가져오다가 다행히 불교대학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이신 불경을 배우게 되었고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 종교이고 인생의 참다운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하고 또 무엇을 배우고 닦아야 좋은 깨달음의 길이 열리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서성거렸지만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들을 불교로부터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가슴 아파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소나마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정법 불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도 쉽다. 그리고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승려나 전문가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싱그럽게 해주고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인생학인지 진작 몰랐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우리 불자는 되도록 쓸데없는 일을 줄이고 시간을 아껴서 생사 없는 해탈의 관문을 향해서 끊임없는 정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불자들의 신행 차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깨달음이나 열반이라는 말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하고 기복과 맹신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신행 방식이나 목적이 깨달음의 성취를 위한 수행과 목표가 불분명하고 불보살의 가피나 기도 성취, 소원 성취, 왕생 극락 등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다소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불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낡은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을 타파를 하고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법을 올바로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렇게 깨달음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부처님과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예, 불자님들의 아쉬움이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솔직한 좋은 내용의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불교의 만남이라 하는 어떤 글을 쓰신 김보사님의 글인데 이분은 출가를 하셨어요. 이제는 출가를 하셔서 스님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동안은 많은 절을 탐방하고 방문을 해서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며 부처님을 바라보고 내 가정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절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부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은 스님께서 처음이셨다. 나의 종교는 불교야 하면서도 사실은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고 절에 가서 절이나 하는 것과 오한이 닥쳐오면 그때그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곳으로만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스님께서 진지한 부처님법을 설해 주는데 거기에서 아 이것이 부처님법이구나 하고 무엇인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실감나게 되었고 이 깊고 무궁한 진리를 모르고 절에 와서 절만 하고 갔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가 하는 생각에 죄스러움만 느껴졌었다. 부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앞으로는 진리를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아서 깨달음의 길을 향해 다가서리라 라는 다짐을 하고 나니 그 후로 무엇인가 항상 급함과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앞섰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듯 기쁘고 환희에 찬 느낌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그 전에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꿈같이 사라지고 전생에 지은복이 부족해서 공부할 길 없었어라. 40평생 넘게 살았어도 귀 먹고 눈이 멀었네. 복밭에 씨 뿌리지 못해서 거두어 드릴 복이 없으니 이 마음 무엇으로 채우려나 자나깨나 걱정일세. 살며시 조심스레 귀를 열고 스님 설법 들어보니 귀머거리 바늘귀만큼 무엇인가 다가오네. 눈뜬장님 무엇인가 보일 듯이 아롱거리고 온갖 탐진치로 흩어졌던 마음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니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 내 마음 깊이 살며시 싹이 드네. 여태 찾아 헤맨 공부 여기 있었네. 자나깨나 정진 열심히 또 정진 산같이 바다같이 변함없이 개정해 닦으라고 육바라밀 마음 깊이 심어 주셨네. 이렇게 시작된 불교대학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부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송글송글 맺혀져가는 우리 불자님들의 밝은 의식이 한층 더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뿌듯함이 환심을 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사발에 눈을 담아 방에 놓으니 물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발에 담겨있던 눈이 없어진 것이 아니어요. 또한
물이 생겨난 것도 아닌 것이니 눈이 곧 물이요 물이 곧 눈인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사발에 담긴 물을 밖에다 내어놓으면 차가운 인연을 만나 얼음이 되지만 이 역시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얼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니 결국 눈이 곧 물이요 물이 곧 얼음이라. 눈이나 물이나 얼음은 차별이 없어서 즉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의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하는 심불 급중생 시삼 무차별이고 부처님도 부처요 불법을 공부하는 불자도 부처이니 우리 모두 각자가 부처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인연에 의해 변해진 순간의 자신이 영원한 자신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서 우리는 눈에 속고 귀에 속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지요. 지금 현재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다소 사람을 부리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굽신굽신 거린다고 해서 항상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이어요. 그리고 또한 항상 그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더욱더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어요. 우리는 대부분 돈에 울고 돈에 웃고 그리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권력이나 명예에 울고 권력이나 명예에 웃지만 정작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웃기지도 울리지도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 울고 웃으며 또한 지금의 상황이 항상 지속될 것으로 속으며 걱정을 하고 번뇌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니면 못 살아 해서 결혼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원수를 만났는지 몰라 하면서 구박을 하고 관리의 장으로 근무를 할 때는 힘든데 뭐하러 오나 해도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한 후에는 이거 보게 꼭 한번 보고 싶으니 한번 만나세 하고 애원을 해도 열두 되면 왕비마마 만나는 것보다 얼굴 보기가 더 힘들고 어려서는 형제간에 이 다음에 부모님은 내가 모실 거야 하고 다투던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나만 자식이냐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내가 좀 모셔 하고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시비 책론들을 하고 있지요. 또한 불자들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스님 좋은 일 많이 할 거예요 하며 거짓을 일삼고 스님이나 법사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면서 또한 거짓을 일삼고 있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울고 웃습니다. 속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혹여 지금도 이 글에 속아서 맞아 맞아 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 궁금하지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되 분별심을 가지지 말고 겉모양이나 겉소리에 눈이 흐리거나 귀가 어두워지면 쓸데없는 집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혹여 집착에 빠지면 보고 만지고 싶고 갖고 싶고 때로는 보기 싫고 미워지기도 하고 또한 버리고 싶어지기도 하니 이것이 바로 번뇌 씨앗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처처가 불상이요 사사가 불공입니다. 날마다 기쁜 날로 행복함 여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10분 무명을 밝히고의 반야의 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를 클릭하시고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의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